왜? 나와, 리오나 냉장고 문 닫게. 오! 이야, 요나 조심해. 이야, 아이고. 안녕하세요, 델리부부입니다. 여러분, 요니가 깜짝 넘어진 영상 보셨죠? 요니가 요즘에 이제 자꾸 일어서기 시작하는데 아직 다리에 힘이 없다 보니까 꽈당하고 자주 넘어져요. 그래서 이제 다칠까봐 걱정이 돼서 계속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어요. 매일 쫓아다닌다고 바빠요. 맞죠. 네. 저희가 거실에 진짜 큰 사이즈의 매트를 깔아놨거든요. 4cm짜리. 엄청 두꺼운 거 깔아놨어요. 네. 근데 류니가 이제 활동 범위가 넓어지면서 매트 위에서는 안 놀아요. 매트 위에서 안 놀고 계속 저리 가. 밖으로부터 나가. 그래서 꼭 넘어져도 매트 위에서 안 넘어지고 매트 안 깔린 곳에서 넘어지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매트 안 깔린 저기서 진짜 꽉 넘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조심한다고 조심하는데도 진짜 순식간에 자꾸 일어나다가 휘청거려서 팍 넘어지더라고요. 넘어지는 건 순식간이야.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전셋집인데도 불구하고 와 전체 시공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진짜 둘이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맞아. 딱 타이밍 맞춰가지고 이제 플로리아 매트 협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예. 얘 얘가 너무 늦는데 반응이? 오빠 왜 이렇게 느린데? 아, 다시. 이제 아이들이 막 기기 시작하고 서고 이제 활동 범위가 이제 넓어지면서 이제 보통은 기존 매트에다가 이제 베이비룸을 설치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이제 그 안에 위험한 것만 다 치워놓으면 이제 안전하니까. 근데 저희는 이제 베이비룸이 어떻게 보면 좀 가둬놓는 거잖아요. 리온이가 자유롭게 탐험할 수 있고 만지고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놀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좀 더 크면 베이비룸을 자꾸 이제 일어서거나 아니면은 뭐 타고 넘어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그러던데.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도 좀 위험할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육아를 주제로 콘텐츠를 하다 보니까 육아용품 협찬 제안이 이제 많이 들어오거든요. 맞죠, 맞죠. 특히나 매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 브랜드에서 이제 다양한 이제 제안들이 왔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이번에 플로리아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제품 자체가 믿을만했기 때문이에요. 우레탄 함량이 높은 이제 고밀도 폼에다가 이제 의료용품이나 유아 식기에 쓰이는 TPU 소재라는 점이 일단 제일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라돈 인증서를 받은 이제 안전한 제품이라는 점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매일 생활하다 보니까 안전한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가장 믿음직스러웠던 거는 이제 국내 생산. 자체 공장에서 직접 생산을 해가지고 유통하는 업체라가지고 되게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시공 매트는 한번 시공하고 나면 오래 사용하는 제품이잖아요. 정말 꼼꼼히 따지고 비교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플로리아라는 브랜드가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매트 시공업체 중에서는 좀 신생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기존의 공장을 운영하면서 쌓인 노하우랑 경험이 있어서 신뢰할 수 있는 업체인 것 같아요. 이거 제안 들어왔을 때 제가 맘카페에서도 검색을 해봤거든요. 맞아. 후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후기 다 확인해봤는데 실제로 이제 시공하신 분들의 후기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꼼꼼히 알아보고 플로리아 매트와 협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매트 샘플을 받아보고 디자인을 결정해서 시공을 하면 되는데요. 매트 샘플은 배송기만이면 무료로 받으실 수가 있어요. 플로리아 매트는 셀프 시공이랑 전문 시공 이렇게 있는데요. 저희는 전문 기사님의 전문 시공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사님의 시공 과정도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실제로 저희가 얼마간 사용해보고 느낀 장단점도 오늘 꼼꼼하게 담아서 보여드릴게요. 시공 매트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영상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디 가는 거야? 어디 가는 거야? 나 그거 들고 어디 가는 거야? 그거 뭔 줄 알고? 뭐야 그거? 리온이 매트인데?
네, 저희가 이거 매트 샘플을 신청해가지고 이제 샘플을 받아서 얘가 지금 택배로 왔어요. 열어볼까? 와. 근데 샘플이 되게 예쁜 박스로 와요. 그러니까 엄청 보고 보면 싶다. 이렇게 와. 약간 핑크 색깔. 그럼 열어보자. 우와. 6개나 주네? 6개. 우와. 전체적으로 다 깔끔한 느낌의 이제 디자인인 것 같아요. 와, 두께도 되게 두꺼운데? 그게 2.5cm 두께라고 하더라고. 우리 집이 전체적으로 좀 화이트한 느낌이니까 밝은 느낌의 화이트 마블이나 스노우 화이트? 좀 따뜻한 느낌으로 갈 거면 밀크 코튼이나 밀크티. 그리고 조금 밝으면서 따뜻한 느낌이었으면 좋겠어가지고 밀크 코튼 정도도 괜찮을 것 같은데. 밀크 코튼 나도 괜찮은 것 같아. 저희가 고른 거는 밀크 코튼이에요. 지금 거실에 저희는 이렇게 매트를 깔아놓고 생활하고 있는데 이오니가 요새 여기서 안 놀아요. 이 보세요. 꼭 이런 데로 옵니다. 이런 데로. 저기에선 놀지 않아. 그래서 지금 내일 매트 시공이 오기 전에 이제 요 매트 원래 깔려있던 것도 치우고 이제 요런 것들 물건들도 다 지금 정리를 해야 돼요. 이런 물건들이 다 어디 가는 거야? 응? 저희 이번에 매트를 여기 거실이랑 이쪽 공간, 여기 복도 공간, 여기 주방 쪽까지 이제 다깔 예정입니다. 지금 엄청난 양의 매트들이 지금 왔어요. 매트는 처음이시죠? 예. 네, 설명드릴게요. 여기 지금 친환경적으로 제작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냄새? 안 나요. 새 제품 냄새 거의 안 나죠? 예. 또 저쪽 창가 쪽에 햇빛을 많이 받으면 여기는 기본 거의 안 들어가죠. 엄청 힘들죠? 예. 이러니까 물을 버티는 거예요. 나 어디가 어디가 저희가 이렇게 거실, 주방, 복도 전체에 플로리아 구름 매트를 시공받았는데요. 비포 애프터부터 보여드릴게요. 바닥 전체가 밝은 느낌의 색상을 깔아서 그런지 집안이 되게 환해졌어요. 그리고 매트를 깔고 나니까 요니가 어디서 놀든 어디를 기어가든 이제 안심이 되더라고요. 맞아, 맞아. 그리고 저희도 원래 집에서 되게 푹신한 슬리퍼를 신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이제 2.5cm 푹신한 매트를 깔아 놓으니까 이제는 굳이 슬리퍼가 필요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달라진 점은 저희는 이제 로봇 청소기를 굉장히 애용하는 편인데 이제 기존에는 이제 깔아놨던 매트 위로 로봇 청소기가 못 올라왔거든요. 맞아. 그래가지고 로봇 청소기는 저쪽으로 따로 돌리고 이제 매트 위는 다 청소기로 한번더 이렇게 돌렸어야 됐는데 이제는 그냥 한 번에 전체적으로 청소를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시공받아서 사용해 보니까 되게 단단하면서도 폭신폭신한 느낌의 매트였어요. 맞아. 층간소음 절감 효과는 60%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와, 완전 신기해.
그리고 다단 충격흡수로 어깨 최고 충격흡수라고 해요. 그리고 시공할 때 보니까 이제 뒷면에 이제 공기 순환 통로가 있더라고요. 이제 이거 덕분에 통기성이 좋아가지고 곰팡이나 마루 변색을 예방할 수 있어가지고 이제 저희는 전셋집이니까 좀 걱정을 덜 수가 있었어요. 저희가 기존에 폴더 매트를 사용하고 이번에 또 이제 시공 매트를 사용해 봤잖아요. 시공 매트가 폴더 매트보다 좋은 점이 넓은 부분을 커버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맞아. 그리고 인테리어적으로 너무 예뻐요. 맞아. 맞아. 그리고 이제 폴더 매트 같은 경우에는 거실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이제 사용 가능한 사이즈의 매트를 골라가지고 이제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제 만약에 이사를 가거나 했는데 거실 사이즈가 달라지면은 이제 그거를 가져가서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시공 매트 같은 경우는 이제 깔려있던 매트를 가져가가지고 태지에 맞게 다시 재시공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점도 좀 좋은 점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는 이번에 전문 기사님의 전문 시공으로 매트를 깔았는데요. 사실 저희가 뭐 이것저것 셀프로 다 이것저것 많이 해봐서 맞아. 셀프 시공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맞아. 실제로 시공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와, 괜히 전문가가 전문가는 아니더라고요. 틈이 없는 밀착 시공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재단도 깔끔하게 디테일한 부분을 해줘서 마감 퀄리티를 엄청 높일 수가 있어요. 아마 셀프로 시공했으면 이렇게까지 깔끔하게는 시공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비용적인 면을 생각하면 셀프 시공이 좀 더 좋기는 하겠죠. 시공 방법 자체가 복잡한 건 아니라 가지고 하루 날 잡고 하면 충분히 셀프로도 이제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대신 약간의 그 손재주는 필요해요. 지금 저희가 매트 시공을 하고 3주 정도 이제 실사용을 해보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느낀 솔직한 장단점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가장 큰 장점은 이제 류현이의 안전이에요. 맞아. 류현이가 요즘에 이제 막 잡고 일어서고 하는데 아직까지 중심을 잘 못 잡아서 좀 자주 넘어지거든요. 거실 전체에 매트가 깔려져서 마음이 놓이는 것 같아요. 아이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되게 어른들한테도 훨씬 좋다고 느껴졌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부산에서 어머님 올라오셨거든요. 맞아, 맞아. 평소에 관절이 많이 안 좋으신데 와서 걸어보시더니 되게 푹신푹신하고 좋다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공간에도 깔면 진짜 좋겠다 싶었어요. 저희가 사용해보면서 느낀 단점도 몇 가지 있었는데요. 이제 제일 먼저 시공 매트의 가장 큰 단점은 가격이죠. 사실 시공 매트 깔면 좋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고민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바로 가격이겠죠. 그럴 것 같아요. 그래도 플로리아는 자체 공장에서 생산해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유통 과정이 없어요. 그래서 가격이 좀 합리적인 편이거든요. 그리고 할인 행사를 이용하거나 셀프 시공을 하면 좀 가격적으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매트 위에 무거운 가구를 올려놓으면 자국이 남는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매트 조각을 이용해서 자국이 남는 걸 방지할 수도 있고, 그리고 보건력이 좋아서 가벼운 자국들은 금방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단점이 머리카락이 너무 잘 보여요. 전체적으로 하얘서 그런지 머리카락이 너무 잘 보이다 보니까 매일매일 청소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 그거 하잖아요, 돌돌이. 그리고 마지막 단점으로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로봇 청소기가 매트를 못 올라가요. 사선으로 되어 있는데도 저희 거는 못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로봇 청소기 종류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경사로에 이제 간단하게 보강 작업을 했거든요. 이렇게 해놨더니 로봇 청소기가 잘 왔다 갔다 다닐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답니다. 혹시 로봇 청소기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이 방법 한번 이용해보세요. 매트 시공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구매 팁을 몇 가지 알려드리면요. 예산 견적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고객센터를 통해서 문의하시면 프로그램으로 몇 장이 필요한지 견적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문 시공을 할 경우에는 시공에 사용된 만큼만 이제 결제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기사님들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딱 배치를 해주기 때문에 대부분 예산 견적보다는 실제로 적게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예산 견적은 200장이었는데 실제로 시공한 매트는 190장이었어요. 그리고 무료 샘플을 이제 받게 되면 샘플 안에 쿠폰이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추가로 이용하시면 조금 더 할인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 라이브 행사나 베이페어에서 결제를 하면 조금 더 저렴하게 결제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장당 1,000원만 저렴해져도 개수가 많기 때문에 이게 무시 못할 가격 차이거든요. 네, 이렇게 저희 채널에서 영상을 봐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에 이런 좋은 기회로 저희가 플로리아 매트 시공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좀 더 안심하고 윤희랑 같이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시공 매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담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시공 매트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